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채연, 앨범 디자인 유사성 논란, 독자적, 서사 반박, 공식 입장 전문. 81WM 엔터테인먼트는 이채연의 미니 1집 허스 이러스 노어 타티스트 앨범과의 디자인 유사성에 대해 당사는 무척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이채연의 솔로 데뷔를 뱀파이어의 첫 세상 나들이의 설렘이란 콘셉트로 기획했다며 앨범 패키지는 MZ세대 뱀파이어가 들고 다닌다는 상상으로 오브제가 보이는 투명한 가방을 앨범 패키지로 디자인하여 뱀파이어와 인플루언서 버전 2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앨범 속 사용된 안구, 번개 등의 이미지는 뱀파이어라는 콘셉트를 표현하기 위해 오브제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끌어왔으며 포인트 컬러 사용에 관해서도 호러나 할로윈 무드의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톤으로 앨범의 콘셉트에 맞춰 사용했다며 사용한 폰트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앨범 속 CD 전면 디자인에 삽입된 하트 디자인은 깨어난 뱀파이어가 다시 심장이 뛰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쳤을 때의 두근거림을 뜻하고 있다. 또한 날카로운 철사 모양의 디테일로 뱀파이어 특유의 차갑고 오싹한 분위기까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삽입하였으며 해당 앨범을 디자인해 주신 외주 업체에서 유료 이미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이미지라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이처럼 이채연의 미니 1집 허스 이러스닛 앨범이 전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미지와 독자적인 서사를 담은 앨범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연의 데뷔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선보이는 앨범인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 이채연과 미니 1집 허세순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채연의 솔로 데뷔 앨범이 샤이니키의 가솔린 앨범과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다음은 WM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W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채연의 미니 1집 허스 이러스 노어 타티스트 앨범과의 디자인 유사성에 대해 당사는 무척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이채연의 첫 솔로 앨범에 대한 입장을 전합니다. 1. 당사 아티스트인 이채연의 미니 1집 허스 이러스닛 뱀파이어의 첫 세상 나들이의 설렘을 솔로 아티스트로서 이채연의 첫 출발에 비유하여 앨범 콘셉트뿐 아니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같은 컨셉으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앨범 패키지는 MZ세대 뱀파이어가 들고 다닌다는 상상으로 오브제가 보이는 투명한 가방을 앨범 패키지로 디자인하여 뱀파이어와 인플루언서 버전 2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뱀파이어 베어 패키지 가방 속에는 콘셉트 연결선상으로 뱀파이어가 가지고 다닐 법한 오브제인 선글라스, 피주머니, 눈알 등이 담겨 있으며 두 번째 인플루언서 베어 패키지에는 뱀파이어 퇴치제 모티브인 십자가, 마늘, 휴대폰, 꾸미기 아이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고성에서 300년 만에 깨어난 뱀파이어의 세상으로의 외출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채연의 솔로 데뷔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의 MZ세대 뱀파이어라는 콘셉트로 색을 입혔습니다. 2. 앨범 속 사용된 안구, 번개 등의 이미지는 뱀파이어 라는 콘셉트를 표현하기 위해 오브제로 사용되는 요소들을 끌어왔으며 포인트 컬러 사용에 관해서도 호러나 할로윈 무드의 디자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톤으로 앨범의 콘셉트에 맞추어 사용하였습니다. 디자인 폰트 역시 주식회사 산돌에서 호러라는 장르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 출시한 샌들스스, 샌들비치의 계승자로 전체적인 앨범 무드에 어울리는 디자인 폰트로 사용된 유료 폰트입니다. 3. 인플루언서 베어 앨범 속 CD 전면 디자인에 삽입된 하트 디자인은 깨어난 뱀파이어가 다시 심장이 뛰고 새로운 세상을 마주쳤을 때의 두근거림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카로운 철사 모양의 디테일로 뱀파이어 특유의 차갑고 오싹한 분위기까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삽입하였으며
해당 앨범을 디자인해 주신 외주 업체에서 유료 이미지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4. 이처럼 이채연의 미니 1집 허스이러스닌 앨범이 전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미지와 독자적인 서사를 담은 앨범입니다. 5. 이채연의 데뷔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선보이는 앨범인 만큼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 이채연과 미니 1집 허스이러스닌에 대해 따뜻한 시선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